김종백 씨는 다스에서 18년을 근무했습니다. 1997년 이상은 회장의 운전기사로 입사해 2015년 권고사직 당할 때까지입니다. 다른 회사 같으면 뭐 도우미 아줌마도 있을 거고 전문 비서도 있을 거고 수행 비서도 있을 거고 운전기사도 있을 거고 이걸 지금 제가 다 했잖아요. 이상은 회장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그는 이상은이 다스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단언합니다. 다스에 입사한 지 3개월 만에 알았어요. 회장님에 대한 말은 안 먹혔어요. 모든 결정을 할 때 이상은 회장님은 결정권이 없었어요. 이상은 회장님이 뭐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사장 결재가 있어야 받아가는데 그게 주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사장의 사인 없으면 회장님도 돈 10원도 못 갖다 썼어요. 그게 무슨 주인이에요? 말이 안 돼요. 이상은 회장의 아들이자 다스 부사장인 이동영 씨가 본인이 저지른 비리를 덮어씌우려 하자 김종백 씨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는 결국 해고로 이어졌습니다. 최대 주주의 아들인 그 이동영 씨가 그 업체로부터 이제 그 리베이트를 받은 거를 그 민정에 걸려서 그거의 잘못을 이제 저한테 총대를 메고 그만두라 그랬는데 제가 총대를 못 맨다 그랬어요. 왜냐면 내가 그 회장님의 일을 하고 있었는데 회장님의 일하는 사람이 그런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하면 저는 욕먹는 건 둘째치고 회장님이 본인의 그 이동영 부사장의 아버님이시잖아요. 회장님을 떠나서. 그러면 그분의 입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는 다스의 실소유주와 스위스 140억 원 송금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데 단서가 되는 다스의 내부 문서와 음성 파일들을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회장님한테 전달하라고라든지 뭐 그런 일부 자료도 있었고 그 파쇄를 하면서 제가 이건 중요하다고 한 거는 별도로 제가 챙겼습니다. 신념에 따른 행동이었지만 김종백 씨는 여전히 두렵습니다. 그가 뉴스타파에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다스 본사가 있는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이곳에서 차로 5분 거리에 김종백 씨가 운영하는 자동차 정비소가 있습니다. 뉴스타파는 그의 정비소에서 김종백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며칠째 검찰 조사를 위해 서울과 경주를 오간 탓인지 피곤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김종백 씨는 오히려 홀가분하다고 합니다. 아, 일단 내가 뭐 사고는 치긴 쳤고 나서부터 시작해가 이제는 뭐 하도 단련이 돼가지고요. 어차피 이왕 이렇게 된 거 잘 되면 좋잖아요. 지난달 25일 이상은 회장의 아들인 이동영 전 다스 부사장이 피의자로 검찰에 출석하면서 다스가 누구 것인가라는 질문에 얼버무렸습니다. 다스는 과연 누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그런 뭐 당연히 뭐 저희 아버님이 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들어가 성실 임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내 거라 그러면 떳떳하게 내 거라 그러고 설령 그게 아니어도 지금까지 자기 거라 그랬으면 내 거라고 우겨야죠. 나중에 검찰 발표가 어떻게 됐던지 간에. 근데 들어갈 때 우리 아빠 지분이 있으니까요. 우리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스스로 짓게 아니라고 지금 실토하는 거죠. 이동영은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청와대에 입성하게 되면서 다스에 입사하게 됩니다. 현대자동차를 퇴사하고 벌인 여러 사업에서 실패한 뒤 집에서 쉬고 있던 이동영 씨는 이명박 당시 대통령과의 독대를 통해 다스의 이사로 입성합니다. 왜 그러냐면 MB가 그때 자기 거 아니라 그랬는데 이상은 회장이 나이가 있고 했는데 아들이 이상은 거라 그랬는데 집에서 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웃기잖아요. 그래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최동영 씨랑 그 안가에 가서 MB가 해보라 그랬는 거 그거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전에는 여기 회사 오지도 못했어요.
당시 독대 자리에는 최동영 전 다스 격리팀장도 있었습니다. 그게 특검 때였을 거예요, 그게. 2008년도. 거의 마무리될 때쯤에. 뭐 이동영 씨가 그 서울에 한번 가자 그러길래 이제 따라갔더니만은 그 MB 그 당선자 안가에 한번 가게 됐더라고. 거기 가가지고 이제 MB한테 이동영 씨가 무슨 뭐 다스에 관해서 어떻고 저떻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MB는 네가 가서 좀 해라고 그러면은 어? 일 좀 해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 그 옆에서 바로 들었으니까. 무주공산이던 다스에 들어온 이동영 씨는 다스와 연관된 업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손을 댄 곳은 출퇴근용 버스 업체였습니다. 그러면 결정적인 건 이제 그 대학 관광 리베이트죠. 그러니까 결제를 올렸는 그러니까 그것도 업체 선정을 하는데 결제를 올리는데 계속 반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리베이트 받아주면 되지 않냐고 결제해달라고. 그래서 해간 다음에 통장번호를 주더라고 나한테. 그래서 그거를 이제 관광회사에 갖다 주고 여기다 넣어주시면 결제될 거라고 이제 이거 품이 돼서 운행할 거라고.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당시 그 이동영 씨가 대학관광에서 받은 리베이트가 정확하게 얼마 정도 됐나요? 매월 230만 원씩 한 3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해당 업체의 문제 제기로 비리가 확인됐지만 돈을 돌려주는 선에서 무마됐습니다. 걸려가지고 합의할 때는 한 8,200인가 3,000을 준 걸로 알고 있어요. 다시 돌려줬다고요? 네, 줄 때. 네, 네. 왜냐하면 그 회사가 망했거든요. 그것도 바로 안 토해내고 한 2, 3개월 있다가 이제 거쪽에서 도저히 이 다스하고 거래를 못하겠다고 내용증명서가 오고 그 총무 부장한테 리베이트 얼마 받았다고 이제 그 대학관광 사장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더 커져서 돈을 다 돌려주게 됐죠. 김종백 씨는 이동영 씨의 부정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눈독에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 업체에서 리베이트 받은 건 모르지만 생각해 보세요. 들어온 지 얼마 안 돼갖고 조금 있다가 영세업체 그 통근버스에서 230만 원씩 받은 거 따지면 거기만 받았겠습니까? 뭐 증거가 없어서 제가 말을 못하지만 정황상 뭐 먹었다 안 먹었다 얘기들은 분분하지만 김종백 씨는 이동영 씨의 비위 사실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알렸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모른 채 했습니다. 그 민정 하시는 분이 이제 청와대에서 이 뭐 문제가 있었는지 경주 올 일에 제가 픽업을 하게 돼서 갔는데 물어보시길래 에이 모르겠다 싶고 차 안에서 내가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아마 난리가 났죠. 그 당시에 난리가 나가지고 대통령도 알고 민정도 알고 다 이제 안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나한테 먹었다고 이제 총대 매라 그랬고 그리고 이제 그 친구인 씨한테 이거 너 그냥 정리하고 그만두고 그 지금 얼마 전에 터진 그 SB 글로벌 로지스에 책임자로 가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난 싫다. 3일 만에 생각을 하고 결론을 줬죠. 싫다. 난 그냥 있겠다. 내가 이거를 먹었다고 하면 내가 부사장님을 모신 아버님, 회장님이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느냐. 난 그럼 못하겠다 했더니 그때서부터 이제 인사 불이익을 받고 막 핑퐁으로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서 이제 그런 불이익을 받은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 청와대 민정에서는 그 이동영 씨의 비리를 알았어요. 듣고 나서 아무런 조치가 네, 조치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한 저만 이제 더 나쁜 놈이 됐죠. 회유도 있었습니다. SB 글로비스에 와서 일 안 해도 좋으니까 아니면 일 안 해도 좋으니까 와서 입사해놓고 월급 받아서 너 일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어차피 설립한 지가 이때 가게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12월까지는 이 가게를 정리하고 내가 그러면 가겠다 했어요. 가겠다 그랬는데 갑자기 뭐 월급을 준다 가서 월급을 받고 했는데 월급이 나를 주려고 준 게 아니라 그 소명서를 받기 위한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소명서를 써주고 제가 이제 그 써주고
3개월하고 보름 만에 이제 또 잘렸죠. 사직서도 안 냈는데 그만두라 그러더라고요. 이동영 씨로부터 강요와 회유를 당하길 여러 차례. 김종백 씨는 결국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서도 쫓겨났습니다. 그 아파트는 이상은 회장이 김종백 씨의 결혼 선물로 내줬던 집이었습니다. 이동영 씨가 이제 자기가 2008년도 자기 그러니까 신복인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자기가 숙박을 그 직원한테 데리고 온 사람 숙박을 해줘야 되잖아요. 해결해줘야 되니까 나보러 나가라는 거예요. 아 살고 계신 아파트. 네. 회장님이 나한테 모시는 동안이든 어느 한동안 동안은 살으라고 그렇다고 내가 뭐 내 명의로 된 것도 아니고 회장님 명의로 돼 있었어요. 그 집에 나보러 살으라고 해서 들어가서 살았고 그 아파트에서 이제 나가라고 이제 저한테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이제 자기가 데리고 온 사람을 거기 다시 입주시켜야 된다고 준비할 시간도 안 줬어요. 빼서 그 짐을 바로 인천에 있는 저희 둘째 누나 집에 부득이하게 좀 양해를 구했고 보증금 500인가 하고 월 35만 원 해가지고 경주는 이제 일시불로 10달치를 내요. 이 일이 있은 후 김종백 씨는 다스를 떠날 마음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14년도 12월에 이동용 씨가 나를 불러요. 자기 방으로. 총무로 가서 일을 해라. 이번에 너 진급을 시켜주려고 그랬는데 운전만 하고 한 게 없다. 그러니 총무에 가서 다시 일을 하면서 하면 내년에 진급을 시켜줄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켜주려면 지금 시켜주고 내가 사장님을 5년 모셨어요.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는 사장님도 아세요. 인허가 관련 푼 거 다 내가 보고 다 드렸어요. 도와주라고 했고 그리고 회사에 사건 사고 경찰서 경주경찰서 가서 업무하는 처리 임원들 뒤치다거리 회장님 뒤치다거리 다 했어요. 설마 본인 것도 내가 다 가서 해결해줬어요. 근데 진급을 누락시키더라고요. 그랬더니 부르더니 미안한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그 너가 총무로 다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일을 하면서 배워서 그럼 내년에 진급 시켜줄게 하길래 내가 그건 이제 그만두자는 얘기 아니에요. 난 그만둔다고 마음을 먹고 이동용이라는 사람한테 나 지금 여기서 한 번 더 인사로 발령을 보내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안 보내면 나도 이제는 가만히 안 있겠다. 그 한마디 딱 하고 나왔어요. 발로 문 뻑 차고 나왔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이상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김종백 씨가 리베이트를 받았다거나 이상은 회장 집에서 도둑질을 했다는 소문까지 돈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진 근거 없는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선거 때 선거운동 하러 가서 난 열심히 하라 그래서 했는데 그날 회장님 집에 도둑 들었다고 그 도둑을 내가 훔쳐갔다는 거예요. 다스의 내부 문서를 집에 보관하기 시작한 것은 이때부터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자신이 들고 나온 문서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랐습니다. 제 이제 그 이문성 감사가 BBK 수사가 마무리됐어요. 네. 하고 잘릴 때 네. 이동영 씨한테 그만두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네. 화가 좀 났고 네. 해고 나서 들어와서 회장실에서 그 얘기를 듣고 바로 감사실 들어와서 저한테 김 대리 이거 다 치우라고 다 소각하라 그러고 다 가르라 그러더라고요. 네. 일주일 동안 그걸 다 갈면서 뭐 내가 어떻게 하려고 그걸 뺀 게 아니라 하다가 아 이것도 좀 내가 챙겨놔야지 하면서 일부 챙겨놓은 서류하고 네. 아까치 말씀드린 특검이 들어간 건 뭘 해서 그러니까 결제 서류 같은 걸 뭐 하다가 어디다가 보관했던 건데 네. 얼떨결에 온 거고 그 서류를 갖다가 집에다 갖다 놨는데 이게 이렇게 중요한 서류인지 몰랐어요. 진짜 이게 중요한 서류인지도 몰랐어요. 아예 몰랐어요 나는. 그로부터 10년 뒤 같은 옷 같은 스타일이었지만 그의 얼굴엔 지난 시간의 흔적이 고스란히 2017년 김경준 씨의 만기 출소로 다스 140억 원 송금에 대한 보도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김종백 씨는 보관하던 다스 내부 서류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봤더니 그때는 생각지도 않았던 서류가 엄청난 거예요. 상속세 관련 뭐 관련 뭐 거기서 얘기하는 뭐 140억 환수하는데 뭐 옵셔널 벤처스 뭐 얘기 뭐 그 막 영어로 써 있고 막 장난 아닌 거예요. 그걸 읽어 보니까 막 감당이 안 되고 그때서부터 제 손이 떨리면서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하여튼 무슨 계기로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알게 돼서 내가 막 그다음부터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잤어요. 고심 끝에 그는
갖고 있던 문서와 녹음 파일들을 언론에 공개했고 검찰에도 제공했습니다. 그가 제공한 자료는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을 추적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됐습니다. 하지만 김종백 씨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러다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저 칼 들어올 줄 알았어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저는 줄 때는 죽는 줄 알고 각오하고 줬어요. 그만큼 마음을 단단히 먹고 줬어요. 칼 들어올 줄 알고 줬고요. 또 누구를 시켜서 뭐 지도세도 모르게 그 죽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검찰 가서 조사는 다 받았는데 그거에 대한 증거를 달랬는데 증거 없이는 수사가 안 된다는데 그거 미치겠는 거죠 저는. 아 그거 증거 다 누가 갖고 있다가 패스를 다 했죠. 거기서도 갖다 줬어요. 근데도 또 내가 마지막에 보루로 갖고 있던 거를 제출하고 이제 포기했죠. 그 마지막 보루가 뭐였어요? 그 13개의 녹취 파일. 그가 공개한 녹음 파일에는 이동영 씨가 다스의 경영권을 장악하려 한 정황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김종백 씨는 다스의 실소유주, 140억 원 송금 등과 관련한 모든 책임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처벌 받아야죠. 그러니까는 처벌은 저는 분명하게 이명박 씨가 받아야 되고 그걸로 인한 피해본 사람들, 옵셔널 벤처스의 그 투자자들은 근데 이건 분명히 주가 조작? 그게 아닌 걸 알면서도 한 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피해본 사람들은 사기당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돈을 다 돌려주고 사죄하고 솔직히 까놓고 그거에 대한 환수에 대한 서류가 밝혀지지 않았으면 지금 나오는 비자금 이거 뭐고 다 묻혔을 거예요. 확실하게 묻혔다고 봐요. 뉴스타파 송원근입니다.